3일차 운동 같이 해보실게요. 기어가는 네 발 자세를 만들게요. 어깨 바로 밑에 손목, 엉덩이 바로 아래 무릎을 맞춰주고요. 발가락 콕 찍어서 내쉴 때 오른발 왼다리 들고 들이마실 때 돌아와요. 왼쪽 팔 오른다리 이렇게 교차되는 팔다리가 세트로 내쉬면서 들어 올릴게요. 팔다리가 들어 올라갈 때도 허리에 미동이 없는 게 보이실 거예요. 허리가 과한 커브가 나오지 않도록 배 힘으로 딱 허리를 일자로 받쳐주면서 팔과 다리를 등 라인에 맞춰 앞뒤로만 뻗는다고 생각하세요. 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앞뒤로 고무줄처럼 쫙 늘려주는 기분. 후, 다시 접고 내쉴 때 펼치고 마시고 다운. 다시 쭉 들이마시고 후 내쉬어주세요. 그대로 아기 자세. 휴식 한 번. 자, 이제 두 번째 동작을 해볼 거예요. 옆으로 그대로 돌아서 손바닥, 무릎, 발끝, 수평을 맞춰주실게요. 남은 손은 옆구리, 편다리를 내쉴 때 위로 들어요.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배에도 힘 넣으면서 후, 열둘, 후, 열셋, 후, 열넷, 후, 열다섯. 자, 반대쪽도 가볼게요. 다리 쭉 펴고 내쉬면서 자, 윗 엉덩이까지 뽕긋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요. 허벅지 옆면으로 천장을 들어 올리는 기분. 좋아요. 배에도 힘 계속 쭉쭉. 귀랑 어깨 멀어질 수 있게 바닥에 짚은 손으로도 계속 땅을 밀쳐주세요. 자, 두 번째. 이제는 다리를 든 상태에서 구부렸다가 옆으로만 그냥 펼쳐주시면 돼요. 마시고 후 접고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열. 자, 반대로 일직선 맞추면 구부렸다가 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운. 지금쯤 엉덩이가 아주 뻐근하게 주사 맞은 것처럼 엉치 부분 자극이 막 오실 거예요. 세 번째 동그라미 그리기까지 같이 가볼게요. 자, 다리 들어 올려서 동그라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엉덩이에 다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상.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아주 간단하지만 자극은 많이 오고 강하게 오는 동작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래도 조금 더 동그랗게 예뻐지고 있는데 엉덩이 모양을 상상하면서 좀 더 힘내보세요. 다음. 너무 잘하셨어요. 자, 다시 네 발 기기 만들어서 오른 다리 구부린 모양 그대로 차올리기. 이때 오른발 뒤꿈치로
꽁 천장을 때린다고 생각할게요. 6, 7, 다리 들 때도 마찬가지로 허리가 팍 꺾이지 않게 배 힘으로 계속 허리를 납작하게 깁스한 것처럼 딱 일자로 꼿꼿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리 들 때 무릎이 펴지면 뒷벅지만 자극이 와요. 엉덩이 힘을 쓸 수 있도록 뒤꿈치를 내 엉덩이 가까이 가져오면서 들어주세요.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가볍게 아기 자세로 다시 휴식 한번. 자, 이제는 팔꿈치 내려 깍지를 끼고요. 다리 모아서 발가락 까치. 자, 내쉴 때 오른다리 옆으로 들어주세요. 3, 4, 속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빵빵하게 차오르는 내 엉덩이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입체적인 동글동글한 엉덩이. 내쉬면서, 자, 반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시 한번 휴식 자세. 살짝. 이제 두 번째 갈 때는요, 지금 옆으로 들었던 다리를 들면서 옆으로 킥 차주시는 것까지 해볼게요. 자, 손목 불편하시면 팔꿈치 구부려도 돼요. 하나, 둘, 발바닥으로 쓱,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11, 12, 13, 14, 15. 자, 이제 마지막 왼쪽 가볼게요. 하나, 둘, 셋. 골반 옆에 라인을 예쁘게 예쁘게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다듬어주고 허리 바로 밑에 엉덩이 시작점부터도 또렷하게 더 선명하게 힙 라인을 만들어보세요. 마시고 후 다운 업 마시고 쭉 아래 후 마시고 그대로 아기 자세 한 번 더 엉덩이 늘려주고 살짝 들어서 엉덩이 더 늘리셔도 좋아요. 자, 오른다리 앞에 기역자에서 엉덩이 한 번 더 늘려보세요. 우리 쿨다운 스트레칭 있지만 동작 중에 중간에라도 한 번씩 더 늘려주시면 좋고 특히 엉덩이 근육이 둔하신 분들일수록 자주자주 늘려주시면 훨씬 엉덩이 근육통을 많이 그리고 운동할 때 자극을 느낄 수 있어요. 발 바꿔서